뒤에 놈들 한 번씩 찍어줘. 외길 유도. 파이팅. 그럼 갔다 이렇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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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름 돋아 소름 돋아. 야,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 자, 각오 한마디. 개 뜬금없이. 제일 틀다. 네? 네. 매달 딱 하나만 따겠어요, 매달. 네. 여기도 한마디 해주세요. 존나 뭔데. 시합 가고. 언제 가노? 4시간 걸리는데, 씨. 아이 추워. 아이 추워. 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아이 춥노. 아우. 아우, 추워. 아우, 야, 너무 추워서 이거. 아우. 일단 1번부 애들 들어갔거든. 가가지고 1번부 맞는가 물어보고 여기 있어. 이렇게 있다가 배고픈 거 밥 먹을까? 어쩔 수 없다. 하지마. 너무 세요, 솔직히 말해서.
약한 척하고 전략을 준비해 왔는데 전략이 하나도 먹히지가 않았어요. 전략이 배대디치기 하고 나서 누르게 할 생각이었어. 맞지? 아니 그거 말고 또 하나 비밀이 있는데 이거는 또 미래. 아 미래에 쓴다. 네 미래에 쓴다. 아, 그건 안 썼어? 그건 아직 못 썼어요. 그건 아직 못 썼어요. 아. 나름 전략 분석을 하고 나온 거죠? 매길류도 유튜브 다 봤습니다. 진짜 휴지 빼고. 뭐 시커맸네 진짜. 시커맸다니까. 내 형석이한테 얼마나 뭐라 했는지 알아요? 아니 얌전히 좀 올려 보내주면 되지. 아 죽일라카네. 너 내가 피살기 알려줬잖아. 예. 왜 안 썼어? 시커맸어요? 시커맸어. 진짜 시커맸어. 아니 이게 유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들어왔구나라는 게 확 느껴져가지고. 시커맸어. 지금 팔을 너 잡아먹으려고 지금 사람들이. 아 운동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 아까 허벅다리도 안 넘어갔을 거야 아마. 제가 허벅다리도 생각했었었는데 전에도 솔직히 말해 사투리 올릴 때 허벅다리로 넘어갔거든요. 나 지금 생각하긴 저번에, 했었는데 저번에 나랑 했었을 때 네. 그때도 허벅다리로 넘어갔다. 네 그때도 배대디치기 안 먹혔는데. 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유도 하세요. 애교유도 화이팅. 전지현. 전지현. 상대가 아직 안 왔어. 경기 진행이 말이죠. 주연이 보여줘. 와서 좀 어땠어요? 솔직히 힘이 된다 한데 기술이 눈 깜짝할 사이에 들어와요. 이게 구력인가? 잡아보니까 좀 잘하는 게 느껴져요? 아 우선은 잡기가 우선 확실히 타이트하고 확실히 선수들하고 많이 하니까 이게 되게 타이트하고 그 뜯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뜯으려 하면 거기서 기술 들어오고 확실히 경험이 많이 있는 마음이 느껴져요. 외길료도 이기려고 뭐 좀 준비한 거 있었어요? 오픈 매트 했었을 때 저 자연수업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살짝 헐거워서 그냥 그때처럼만 한번 해봐야겠다 그 마음으로 했어요. 계획대로는 안 풀린 거죠? 근데 제 생각보다 제가 기술 잘 들어왔어요. 좀 이거보다 못할 줄 알았는데 제가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태환이 거야 태환이 거. 고생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왼제비로 갑시다. 우진씨 갑시다. 상대가 왼제비. 왼제비? 왼제비의 팔다리가 길어.
중앙 성남구로 김경재 이영경으로 후기 출전해 주십니다. 얼마 안 나와? 안 되죠? 화이팅 해야 돼. 정판 이거 붙이게. 네. 중량보가 90kg, 용인의 근무지도가 박성훈, 한강기장으로 출전해 주십니다. 이경기장으로 출전해 주십니다. 올려도 되지? 네. 너네 고생 너무 많다. 어우.